오, 좋다. 아, 이게 좋다. 서유서 프로가 섹시가이? 네, 최강 섹시가이. 최강 섹시가이. 그러면 권성열 프로는 타이틀이 뭡니까? KPG 수호천사 권길로이라고 권길로이? 하는데. 네. 권길로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로리 권길로이? 로리 권길로이, 맞아요. PJ 수호천사 맥길로이가 있다면 KPG 수호천사는 이제 권길로이가 있다고. 선수협회 회장이 나서요? 네. 네. 2022년부터 선수협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 선거 당시 때 단일 후보로 나와서 128표 중 120표를 얻었다고 해요. 8명 누굽니까? 8명. 바빠서 못 온 사람들. 그래도 무난하게 128명 중에 120명이 뭐 압도적인 도움을 받아서 또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줬을 텐데 많은 일들을 지금 해왔을 텐데 그중에 좀 이건 내가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업적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선수의 대표라는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을 대변을 해야 되고 또 선수들의 일에 있어서 모든 걸 보호해줘야 되고 막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든 자리임은 확실한데 지금 내가 강자루를 쥐고 있을 때 뭐라도 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조용히 말을 했죠, 와이프한테. 이번 2년 내가 한번 열심히 희생해서 우리 KPGA가 더 발전된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할 자신이 있다. 한 번만 참아달라라고 하고 멋있다. 열심히 선수들의 복지를 위한 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녹화 시점에서 확장 안 됐지만 뭔가 지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지금 저희 KPGA 회원은 연금 시스템이 있는데 KPGA 투어 선수들을 위한 연금 제도는 없어요. 저희들이 내고 있던 기금에서 다시 기금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저희 선수들이 은퇴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그치. 조금 더 그 선수의 명예를 지키고자 선수 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죠. 2023 선수의 대표 권성열입니다. 선수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연금제도 신설입니다. 그 결과 2024년 KPGA 정기 총회에서 통과가 되며 우리 선수회는 KPGA 선수 연금제도 시행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1000명 앞에서 골프 채 잡는 것보다 마이크 잡고 100명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떨려요.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선수들이 그래도 저를 믿고 잘 따라주는 것 같아 제가 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PJ 같은 경우는 그 투어 선수들 거의 평생 보장될 만한 연금을 받는다면서요? 네네.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치. 뭐 금액이 어떻게 됐건 간에 시작을 하고 또 우리 투어가 더 활성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선배가 되었을 때 그때 후배들을 바라볼 때 조금이라도 뿌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준 프로 같이 그 좀 선배는 혜택이 안 가고 요 이후만 네. 아쉽게도 처음 취지 자체가 저희 세대도 아닌 저희 후배들 막 이제 시작하는 루키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일단 선배님들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투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런 만큼 또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도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성열 선수가 정말 앞장서서 또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것조차가 우리 좀 제가 앞서간 선배로서 상당히 고맙고 그치. 또 후배들이 이런 올바른 정신과 이런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는 거 본인을 아니라 후배들을 또 위해서 한다는 게 너무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또 이어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성열이 형이 선수회장을 하는 지난 2년간을 같이 함께 해왔으니까 누구보다 성열이 형의 마음을 잘 알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생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들과 뭐 후배들, 선배들을 위해서 이제 다 이렇게 정말 뭐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진짜 감사하고 다른 선수분들도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10년 있다가 한번 하면 되겠네. 이제 10년 있다가. 딱 10년이니까. 10년 있다가 10년 후에 딱 이제 딱 점 찍어 놓으면 되겠네. 하지 마라. 네, 권성률 프로는 항상 거의 경기할 때 봐도 항상 웃는 낯으로 경기를 해주잖아요. 실수할 때 아마 웃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책임감을 저는 중계 때 보면서 항상 저 선수는 책임감을 항상 머릿속에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몇 년째 받았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선수 회장을 하면요. 그럴 거야. 어디서든 편하게 못 다니는 것 같아요. 그거 심지어 저녁에 뭐 숙소 밖에서 밥을 먹으러 나가더라도 맞아. 슬리퍼 신으면 안 될 것 같고 맞아. 반바지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니까 네 그런 약간 압박감 속에 아무나 또 만나면 네. 안 돼요 심판하고 똑같아 아, 아무나 네. 만날 수도 없고 야구 심판도 네. 절대 이게 뭐 누구랑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대회 때 공이 안 맞을 때 화를 내고 싶어도 그러니까, 화도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네. 이것도 뭐 이렇게 궁지렁궁지렁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가 저 대구 골프 얘기하고 대구 사나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그 대구 골프장 우리 얘기했잖아요 대구 사나이들 얘기가 또 남아있습니다 보시죠 저희 뭐 내기나 한번 하시죠 있네 한번 해야 아니, 되겠나 네. 그냥 가는 건 없지 네. 그 뭐, 무슨 내기 저녁 내기 하시죠 얼마에 보였는데 저녁은 메뉴는 뭐고? 메뉴 소고기 먹으면 안 되겠어? 네. 오케이 한판 하자 그래 네, 소 오케이 공 두 알로 서현석 선수가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아 이 두 알로 이거 한우가 달렸는데 공 먼저 하자는 사람이 지는데 이거 지금 감은 민규가 제일 좋다 지금 알겠습니다 어? 그 좀 잠깐 놔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참 공 마요 방깨 놓고 치네요 좀 좋은 자리 마이크의 심장 소리 다 들리는 거 아이가 네. 아, 두근두근. 오. 아, 몇 발? 한 세 발? 두 발 정도 될 것 같은데. 백이 좋으시네요. 아 지금 내가 살 것 같은데. 또 민규가 저렇게 쳐놓으면 긴장이 풀린다니까. 어우 야 이 뭐라고 긴장했냐 이거 병신 어유 성열이 형이 벙커샷 하면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거든 권벙커 권벙커 네. 어? 풀려라 또? 오 오 좋다 아, 이게 좋다 이야, 그거 나왔다, 오퍼포. 잘 봤죠? 뽕카하면 냅니다, 권상열. 전 안 할래요, 그냥. 아, 전 안 할래요. 빨리 가라, 나. 그냥 안 치고 제가 밥 살게요, 그냥. 빨리 해라. 해야죠. 아. 백스핀을 노린 것 같은데. 좀 잘못됐는데? 아, 하나에 달려있네, 하나에 달려있어. 여기서 봐. 아, 좋다. 어우, 벙커도 장탄. 아, 이거 나은 것 같아. 수고했다. 잘 먹게. 막내한테 얻어먹어도 되나, 이거? 되죠, 되죠. 이게 하지 않은 사람은 진다니까요, 항상. 그래도 돈 많이 벌었잖아. 아, 진짜. 여섭이가 저녁 사그랬을까 다 같이 가시죠. 예, 네, 한우. 이제 미국산 언니 필집으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다 같이 가시죠.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서울 경기도를 비롯해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남자 프로들보다 대구 출신 프로들이 골프를 더 잘 친다. 하나, 둘, 셋. 오, 세 분 다 만장일치. 대구 부심인가 이거? 대구 부심. 대구 부심.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맏형부터. 배상문 선수가 있고요. 또 류현우 선수, 일본 투어에서 활약했던 김도훈 선수, 그다음에 김대현, 그다음에 권성열, 조민규, 서효섭. 지금 보면 계속 줄줄이 나오잖아요. 네. 대구 출신 남자 프로들은 플레이가 거친 편이다.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는 2대 1 나왔어요. 저는 모든 선수가 다 거칠진 않다. X. 사실 대구 사람들이 좀 성격도 급하고
또 빨리빨리 무언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골프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전 홀에 보기를 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 홀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바운스백을 해내려고 핀을 보고 과감하게 쏜다든지 뭐 해저드나 이렇게 좁은 홀에서도 항상 숏컷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친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플레이가 대부분 좀 거칠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골프 치면서 화가 많이 나요. 투어 올라와서 이제 몇 년 안 됐을 때는 되게 그런 걸로 미스도 많이 하고 퍼5만 오면 이제 막 드라이브를 더 세게 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투원 시도가 가능하면 돌아가는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가려고 하고 조금 거친 플레이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캡카가 잘해요. 계급장 떼면 싸움은 내가 제일 잘한다.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서울에서 날아온 질문이어가지고 그래봤자 한국인데 등치만 봐도 나오잖아요. 왜 사시는 거예요? 팬인가 봐요. 아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무조건 네. 네.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거예요. 2대1로 붙어도 팔스윔이라는 것도 해보셨어요? 팔스윔이라는 것도 엄두를 못 내죠. 일단 저 허벅지 봐보세요. 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희 대구 촌놈들 올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대구 화이팅! 이야. 편집 잘 됐네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골프라는 게 개인 운동인데 네. 끈끈한데요. 아, 저는 오늘 이 두 선수 얘기도 듣고 화면을 보고 또 대구 출신 선수들이 우리나라 골프계를 앞으로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들과 이 단단한 베이스가 돼 있다는 걸 느껴서 아주 너무 흐뭇합니다. 오늘 저 우리가 그 대구 남자 골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시간 이후에 뭐 우리도 있다 해서 뭐 제주도 있고 강원도 쪽에도 강원도에도 뭐 노승열, 김경태, 제주의 강성훈 뭐 그밖에 많잖아. 여자 선수도 많고. 뭐 한번 나와보라 하십시오. 네, 아마 저희가 최고일 겁니다. 네. 그렇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군대 남아있죠 아직. 뭐 계획은 일단 올 시즌 이제 12월 달까지 시즌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 12월 말이나 아니면 1월 달 안에 이제 군 복무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이제 두 시즌을 못 하고 이제 세 번째 시즌부터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이 그래서 참 중요하겠네요. 뭐 그렇죠. 좀 마무리를 좀 잘 하고 갔다 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군대를 간다고 해서 내 골프가 어떻게 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복귀했을 때 정말로 성적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자로서 당연히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고 다시 나는 골프 선수라고 생각한다면 네, 충분히 다시 서여서 일단 갔다 온 사람들 얘기고 그런 갔다 온 사람들 얘기고